자, 페이지 159페이지의 제8장 법률행위의 무효입니다. 일단 유동적 무효, 갑원은 개념이죠. 유동적 무효가 뭐냐? 일단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 유동적 무효죠.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계약을 하면 일단은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갑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나 토지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하므로 협력 의무를 일방 당사자가 거부한다면 그것을 소송으로서 구할 수 있다. 강제할 수가 있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례는 유동적 무효도 무효죠. 그러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조건부, 다시 말하면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청구도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라본 판례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됐어요. 이러한 가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평가질 것이냐, 요 문제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고, 제3자가 낙찰을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인데, 요 문제에 대해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를 보시면, 위 토지 거래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이행불능이다.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토지 거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나중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됐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경매가 이루어지고 내가 좀 낙찰자가 발생했다면 이제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있더라도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무효가 된다는 판례니까 결론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마범 판례 해가지고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만약에 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다만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읽는 거죠.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다만 별개 다른 약정으로 언제까지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봐. 기탁 검토 판례 있죠? 1. 자, 매매 계약할 때는 유동적 무효 상태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정 해제가 되는 순간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자, 쌍방 당사자가 모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왜냐하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3번인데 일종의 금반의 원칙과 관련되는데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하는 사람이 나중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확정적 무효가 된 것에 대해서 귀책사유, 고의 과실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자, 협력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협력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예정도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 조건인 거죠. 따라서 그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 됐다면 이제는 유동적 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확정적 무효가 된다는 판례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6번, 7번, 8번 비슷한 내용이고요. 결국은 쌍방 모두가 토지건 허가를 피하려고 했어요. 면탈하려고 했어요. 또는 쌍방 모두가 허가받지를 않기로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한번 결론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단에 이제 일부 무효죠. 가 1. 전부 무효 원칙입니다.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인 상태라면 건물거래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고 이 가번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 넘기셔서 나와 다번 판례 결국은 일부가 무효,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례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62페이지 하단에 일부 취소죠. 자, 일부 취소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일부 무효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부분을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취소 사유가 있는 부분인과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 가분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특정성이 인정되고요. 또 취소된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판례는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라는 판례죠. 자, 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을 만약에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다 취소가 되는 것이니까 소비대차 계약까지 다 취소가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다번 판례는 취소의 개념입니다. 취소라는 것은 일단 성립 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하면서 일정 부분을 매매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것이므로 제외된 부분을 사기,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163페이지 3에서 무효행위 전환 추인 나와 있는데 가 꼭 기억해 두셔야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 추인할 수는 없다. 다만 가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답은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죠. 소급하지는 않죠. 그죠? 따라서 가등기를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하기로 추인하더라도 그것이 소급될 수는 없다는 너무나 당연한 판례가 나와 있고요. 라번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원인이 소멸된 후에 무효인 행위를 추인할 수 있고 무효인 행위를 추인할 수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이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법 판례는 뭐 이러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에 이제 제9장에서 취소라는 게 나와 있죠. 가본 판례입니다. 자, 취소라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는 것. 따라서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 존재하지 않고 합의 취소, 취소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취소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쌍방 모두가 취소한다고 했더라도 그것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합의 취소, 취소 계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나번 판례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제당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므로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또다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65페이지입니다. 이제 부관이죠. 일단 조건에서 1입니다. 자, 조건부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라는 민법 148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일단 148조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다. 다만 그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2번 입증입니다. 정지 조건이라는 점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라는 점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주장하는 자가, 부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니까 반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구체적 검토입니다. 임대차 계약이죠. 자, 우리가 기간이 되고 기한이 되려면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장래 발생이 확실하지 않다면 불확실하다면 그것은 기한일 수도 없고 기간일 수도 없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정했다면 임차인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다.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이해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어음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렇지만 그 어음 보증은 어음을 발행하는 어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요. 이것도 과거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음을 발행하는 어음행위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어음 보증행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66페이지 오시면 기한에 관한 판례가 나와있죠. 가반 판례입니다. 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도 기한이고 다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죽으면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실종이 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때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거다. 따라서 가번 약속대로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번 판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판례인데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돈을 빌렸는데 시험 공부하느라 바뀌어서 바빠서 힘들어하니까 채권자 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2022년도에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갚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말대로 시험을 보면 갚는 거고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건인 거죠. 근데 우리 이 돈은 우리 판례 따른다면 시험을 보면 갚으라는 말은 안 보면 갚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급기한을 유예한 것,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므로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갚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물권포로 들어갑니다. 167페이지에 물권자 청구권에서 1, 물권자 청구권의 당사자가 나오죠. 자, 일단 물권적 청구권자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매수해서 인도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직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행사할 수가 없고요.
4번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에 기한 물권은 종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저당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 반출된 물건에 대해서 제자리에 갖다 두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단 판례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 거다. 따라서 저당권 침해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반출된 물건에 대해서 원래의 자리에 갖다 주라는 것은 저당권자도 가능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물권을 청구권은 물권자에 대한 따라서 만약에 그 물권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더라도 더 이상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자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물권적 청구권자는 물권자가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팔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그 아파트에 이미 변제하고 남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럼 저는 이미 이전 등기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자는 아니니까 물권자는 아니니까 그 이미 변제한 무효인 그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내가 돈을 갚았으니까 말소해달라는 의미에 계약상 청구권으로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2번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입니다. 특히 4번처럼 무효인 등기가 잘못됐을 때는 준점유자인 등기 명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등기 명의자가 허무인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런 짓을 한 사람,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네요. 다시 말하면 말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등기 명의인에게 하는 거다. 다만 그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이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등기를 한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물권 청구 상대방은 점유자입니다. 직간접을 불문한 거죠. 따라서 직접 점유자에게도 청구할 수도 있고 간접 점유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 해가지고 점유자야 되니까 만약에 현실적 그 사람이 점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점유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자, 4번 판례는 뭐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건물의 점유자, 그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건물 등의 철거를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불법으로 신축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그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니까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일단 마법 판례 앞에서 봤던 판례 같네요. 그 다음 이제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 법정주의라는 판례가 흔한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2017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이고 시험에 나오겠군 했는데 작년에 나왔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 법률의 기능은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만약에
소유권자가 영구적으로 영원히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라는 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소유권이긴 한데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처분권만이면 새로운 물권을 계약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판례인 거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없으므로 소유자이긴 한데 영원히 영구적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다. 왜냐하면 물권법 정지에 반하기 때문인 거죠. 자, 170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판례가 나오죠. 1번 이중보전 등기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론만 기억하시자고요. 자, 선 보전 등기는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는 무효고요.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무효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무효 등기 유효 무효인 등기를 또 쓸 수 있느냐? 가 표제부 사실한 등기는 유효할 수 없다. 따라서 멸실된 등기에 관한 멸실된 건물에 관한 등기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다만 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권리에 관한 무효 등기를 유용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요. 또 그 효과가 소급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죠. 가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 자체가 반사별적인 것은 아니고요.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이죠. 다만 4번 만약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뭐죠? 무효가 된다. 4번 중간 생략 등기 직접 청구죠. 아직 중간 생략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서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판례를 한번 읽어보실 때 조심할 것은 누구의 동의는 필수이냐면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인 거죠. 따라서 어떤 형태든 최초 양도인이 동의를 안 했거나 만약에 최초 양도인이 거부하고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2페이지 아들의 4번 판례죠. 자,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미리 했어요.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무효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후에 건물이 완성이 됐다면 그 보존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판례니까 결론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3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의 물권 변동해 가지고 가와 나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건물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받아요. 언제?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물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매매가 무효면 등기가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등기도 무효가 되니까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원래 소유자의 그 물권이 복귀가 된다. 따라서 해제 조건부 계약을 했다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 그 매매가 무효가 되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라본 판례죠. 자, 우리가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돼요.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 공유물 분할 판결이죠. 형성 판결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재판상 분할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현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그것은 협에 의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해야지 된다는 라범 판례가 나와 있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포기하는 순간 등기하지 않아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4페이지의 혼동이죠. 일단 가범 판례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 앞으로 소유권이 있고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에서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란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했다면 이 가등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이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등기 후에 3번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됐고요. 그리고 4번 해가지고 소유권 하면 안 되겠다. 소유권이 아니라 전세권 할게요. 전세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4번에서 을이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때 이 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되느냐? 안 된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따라서 가등기란 사람이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가등기는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이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범 판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범 판례 임차권자가 대항력권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그 후에 임차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니까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 이제 175페이지에 이제 점유권에 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의 태양에서 1. 자주점유. 뭐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는데, 가.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점유를 개시하게 된그 객관적 원인을 가지고 외형적 객관적을 결정해야 된다는 가범 판례가 있고요. 나범 판례입니다. 따라서 점유 개시 원인이 매매라면 자주점유인데 그 매매가 무효이거나 또는 그 매매가 타인 소유물이거나 또는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일단 뭐가 되냐면 자주점유라는 거죠. 다만 무효란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를 시켰다면 그때는 타주점유예요. 매매 계약이 있으면 자주입니다. 매매가 무효여도 자주예요. 무효란 사실을 알면서는 뭐가 되죠? 타주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자 경계를 침범했습니다. 경계를 침범했고 조금 침범했어요. 그러면 경계 침범된 부분은 타인 소유물인 거죠. 타인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경계 침범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알 수가 없었다면 그것은 여전히 자주점이라는 사실이 판례가 나와 있고요. 이러한 논리는 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넘기셔도 타주점입니다. 자, 갑은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면 그 사람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한후 매도인의 점유는 뭐가 되는 거죠?
타주 점유가 되고요. 그럼 4번 판례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4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 범위 내에서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다. 4번 판례. 자, 경계를 침범했는데 굉장히 상당히 많이 침범했어요. 상당히 많이 침범했다면 경계 침범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매 계약을 했을 테니까 그 사람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의와 악의 점이죠. 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뀝니다. 주의하실 것은 타주 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4번 판례 한번 보시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점유자는 자주 점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가 자주 점유임을 주장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자주 점유인 거죠.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면 때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점유의 관념화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 점유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동산에 안 한다.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냐면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니까. 4번 점유자 회복제 관계죠. 1.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지득권에서 가가 나와있죠. 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특히 회복자에게 손해를 입었더라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번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니까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과실수취권이었고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판례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니까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 178페이지 보시면 2번 점유자의 비용 상환청구권 해가지고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79페이지 소유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